네, 예,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로 데이터 이동하기를 알아보겠는데요. 어,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 데이터를 여러분의 컴퓨터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다음 시간에 있는 음악, 사진, 사진 촬영, 동영상,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잘 보시고 나머지 수업들을 예,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USB라는 거 이용해서 컴퓨터 두 기기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이 작업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준비 작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USB 드라이버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자, 말도 어렵고, 뭐, 이게 뭔지 전혀 모르시겠죠?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어려운 게. 해냈을 때 성취감이 크니까요. 잘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여기 USB 드라이버 설치하기 밑에 보시면 삼성 모바일이라는 링크를 제가 걸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은 이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 모바일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자, 요런 화면이 뜹니다. 새 창이 뜨고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우선 통신사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통신사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SK를 쓰고 있기 때문에 SKT를 클릭하겠습니다. KT면 KT, l z 면 l z 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왼쪽에 제품 찾기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의 모델명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위쪽은 모델명이고 밑에는 브랜드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현재 갤럭시 S를 쓰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페이지인데요. 여기 에이 페이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S인데, 여기 있네요. 자, 갤럭시 S, 자기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모델을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위쪽에 보시면 요약 정보, 특장점, 스펙, 이미지, 다운로드 센터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운로드 센터를 클릭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고요. 거기에서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USB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요렇게 클릭하시면 어 되는데 아, 요거를 클릭하는 게 아니네요. 자, 여기는 요 u s l 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수평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 이미지를 요렇게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을 실행 또는 저장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서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실행을 할게요. 저장은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거고요. 실행은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다운로드가 끝났고 이제 실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런 화면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예 실행이 되는데 저는 지금 어,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안뜰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이 화면이 뜨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좀 기다리시고요. 자, 다음을 누르고 한국어 대한민국 선택한 다음에 다음 설치 위치를 정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요 회색 박스 있죠? 요게 녹색으로 채워지는데 끝까지 가게 되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끝나면 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완료됐다라고 나오죠? 거기서 마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가 다된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갤럭시와 여러분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